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감리님 주일을 맞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62년을 하루처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스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믿음의 큰 성장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시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 흑암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흥분하여서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말을 하니까 혹시 술 취한 게 아닌가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합니다.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구약시대처럼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주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침례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설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갔을 때에 뒤따라갔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천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침례를 받는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을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꾸 문제 앞에 작아지고 무너집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샘물같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샘솟듯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 충만받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한 번도 반영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말씀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의 말세의 저지를 다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누가 당신 미래를 예언해 줄 테니 와서 기도 받으시오.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 속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미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말씀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4대째 골수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의 서문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장로이셨습니다. 평양 서문박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양 서문박교에서 숭실대학교가 시작됐고 평양 서문박교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평양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본부로 삼았고 장대현 교회와 함께 이 두 교회가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 갔을 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할아버님께서 더 이상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1948년 8월 달에 황해도 해저에서 통통배를 빌려가지고 밤새 38선을 넘어서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님을 통하여 사산폭동 이후 제주에 건너가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고 섬기게 하시고 6.25전쟁 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집이 상도동에 살다가 서대문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시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순복음교회가 있어가지고 순복음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원래는 할아버님이 선박교회를 섬기실 때 교육전사로 강신명 전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올라가셔서 우리 한국에 대표되는 세문학교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문학교는 장로교에서 가장 대표되는 그 당시 역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문학교를 가야 맞는데 새벽에 걸어가시려면 한 5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욱이 동일운동 하시다가 옥살을 치르셔서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그 먼 길을 가지 못해서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다녀오시더니 저희 가족을 불러 모으시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순복음교회로 교회를 옮긴다.
젊은 목사가 아주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 29살 총각 목사님 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처음에 순복음교회 오니까 이건 제가 여태까지 예배드렸던 장로교회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내가 좀 이상한 교회 온 게 아닌가. 그 당시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장로교에서 2단, 3단으로 비판을 받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으로도 박수를 쳤거든요. 박수. 요즘 박수 안 치는 교회 없지만은 그 당시엔 박수 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찬송을 경건하게 부르지 못하고 천박하게 박수를 치느냐. 근데 박수만 친 게 아니고 그 당시 순복음교회 오면 앞에서 큰 북도 쳤습니다. 북도 치고 이때 발코니에는 은혜 받은 분이 와서 트럼펫을 불었어요. 처음에 오니까 이게 뭐 박수를 치죠, 북을 치죠, 뭐 트럼펫을 불지. 내가 지금 어디로 와 있나. 내가 참 이상한 데 와 있다. 그런데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단 한 번도 제가 장로교 다닐 때 통성기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당시 아주 엄숙하고 조용하게 예배만 드렸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통성기도 기도 시간 되면 이 사람 누구냐고 저 사람 누구냐고 저 사람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뭐 입에서 뭐라고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야 참 희한한 교회 다 왔다. 그런데 조용히 목사님이 딱 강단에 올라서 말씀만 하시면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경상도 액센트와 함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가도 선생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죠. 대회 와도 성령 받으라 그러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가만 눈치를 보니까 제가 순복음교회 살아남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받아야 쓰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가 순복음교회 와서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1966년 2월 달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특별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넷째 날 드디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혀가 딱 굴러가면서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 그날이 제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된 날인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예수님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눈에 그려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신 모습이 딱 내 눈에 보이는 듯하며 가슴 속에 막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내게 부딪혀왔는지 얼마나 제가 울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 삶에 걸어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5년이 이어졌습니다. 5년 동안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가 스텝모텔이 내리면 가방을 들고 교회에 뛰어들어가면 눈물로 한 시간, 두 시간을 매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온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티없이 주님을 섬겼던 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학교, 집, 교회 밖에는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부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뿐 아니라
어른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참석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1년에 3번, 4번 부흥회라면 부흥회 참석했는데 조용희 목사님께서 그때 1년에 한 번씩은 친히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2주간 연속으로 요한계시록 강연을 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막 설교를 듣다가 막 하늘로 들림받는 그런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두 시간을 그 속사포로 말씀을 쏘아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셨는데 예배가 11시까지 끝난 동안 그 성도들이 막 숨죽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기도가 끝이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종을 쳐도 안 끝나니까 목사님이 마이크에 대고 종을 여러 번 쳐야 기도가 끝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 주를 위해 살리라,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자녀의 일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녀들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도록 잘 신앙으로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5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환상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과거에 실패했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내일의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많은 젊은이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간증을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임해서 제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반장이 되면서 반장을 시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반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시간씩 일찍 학교에 가가지고 추석부 펴놓고 1번 아무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아무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번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안 됐어요. 홍문종이라고 제 반이었는데 제가 늘 기도했는데 그 친구 때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 짝이 서경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장동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경원이한테 경원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너 복받은 인생 살아. 그러면은 펄쩍 뜁니다. 내가 지금 미션스쿨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플하는 것도 너무 지겨워 죽겠는데 야 일요일 날은 나 여학생 꼬시러 가야 돼. 나 전도하지 마라. 아 그래서 내가 1년 내내 전도를 했는데도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흩어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흩어지고 34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나성수 목에 담임으로 청대되어 가서 그 기사가 신문에 나갔을 때 그 친구가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용원 목사가 내가 아는 동창생 이용원이 맞냐고. 그래서 이제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서라벌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뭐 얼마나 이분이 내 친구 경원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간증을 하는데 음식이 나와서 다 식어지는데도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내가 너 목사 될 줄 알았다. 그때 나를 열심히 전도하던 영원이가 어디 있나 했더니 네가 목사 돼서 왔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감리교회 안수집사가 돼갖고 단기선교를 7번이나 갔다 오고 뭐 간증을 얼마나 하는지 참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응의 메아리 같아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듣는 젊은이들이여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서 일본을 변화시킨 독실한 크리스찬인 윌리엄 스미스 클락 학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학장을 지내고 홋카이도에 초빙되어 삿포로 농학교, 지금 홋카이도 대학이 됐는데 여기 초대 교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다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가 짧은 기간 있다가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어놓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됐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본의 미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분들 중에 우쯔모라, 간조, 미우라, 아야코 등이 있습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고 말씀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많다고 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호비다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거룩한 꿈을 꿔야만 합니다. 꿈을 꾸되 나의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느 때까지만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꾸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꿈은 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고 야곱은 130세에 아들의 추종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 특별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시간 거룩한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많은 어르신들이 거룩한 그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큰 믿음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꾸어서 진정한 존경받는 어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꿈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청년들을 꿈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그 연륜, 경륜을 통해서 자녀들을 자신적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며 그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꿈, 가정을 위한 꿈, 교회 부흥을 위한 꿈, 나라 민족을 위한 꿈,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변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꾸고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약속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 위대한 내일을 창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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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받아 거룩한 꿈을 꾸며 꿈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